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봤습니다.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축구 교실과 생강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.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싶다는 생수해강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7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.